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위드 코로나 분위기로 가고 있는 전 세계 분위기가 그렇죠. 자, 싱가포르 그리고 영국 이제 위드 코로나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좀 전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발리인가? 그쪽에도 이제 여행객 받겠다. 저 한국하고 일본으로 봤던 것 같은데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확실해요. 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장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여행 업종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행 항공 등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어 드래곤 대한항공 아직까지 홀딩 중인가? 홀딩 해도 되고 전고점까지는 홀딩 하라 했으니 여기 음봉 떨어졌을 때 뭐 슬쩍 끊었어도 별 무리 없는데 일단 항공주도 양호하게 간다 이겁니다. 목표치로 봐도 전고점까지는 나와요. 자, 항공 먼저 말씀 좀 드렸고 자 이제 모드투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관심이 있다 하는데 일단은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으니 관심 가능한데 또 한 5일 늦었다 이거지. 베스트 포인트는 여기 정도에서 올라타는 거 보고 여기서 관심이 있다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중간합니다. 어중간하기 때문에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자 다시 처질 때 자 여기 라인 안 깬다면 여기에서 양보 설 때 관심 가지면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반등할 때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또한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조금 올라왔으니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현대건설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현대건설. 그죠? 스트레이트 강하게 올라왔고 눌려준 거 딱 확인하고 지지권에서 여기에서 매수해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수익 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 지금 오히려 팔아먹었거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현대건설 끝났느냐? 아니다. 이거죠. 내려오면 다시 사놓으면 된다라는 맥락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자, 대한항공 입절 했다. 됐고요. 자, 여러분들 추세를 돌려내고 난 이유가 탄력 있게 잘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자면 야 이런 데서 잡으면 좋지 않았냐? 아니 이렇게 갈지 여기 전 하루 전 정도로 봐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갈지 원래는 그죠? 보편적으로는 여기서 튕겨 내려오는 게 여기서 반등 이렇게 못 해내고 여기가 저점이 무너지면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추세 전환이 확인 안 된 지점에서는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돌려 세웠다는. 근데 이렇게 돌려 세우잖아요. 아 이제 돌려 세운갑다. 돌려 세운갑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눌려줄 때 이런 지지권에서 매수하면 추가 상승합니다. 이거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서 반등 실패한 거 뭐? 한국 조선해양 사라 그랬습니까? 사지 마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중바닥 형성하는 듯 해도 이거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자, 아까 현대건설의 이런 지점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돌려내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확인이 안 됐거든. 추세가 아직까지 저항 중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이제 보면요. 섣부른 사람들은 여기 이중바닥 정도니까 여기서 한번 들이대 봐야지 결과는요. 박살입니다. 박살. 물론 개별적인 이슈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깨지면 칼 손절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 사람이면 또 몰라. 과연 몇이나 되냐 말이죠. 계속 버티죠. 더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이렇게 돌려내고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트레이딩이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할게요. 와, 여기서 사면 좋지 않나? 모른다 이거지. 모른다 이거지. 추세가 아직까지 안 돌려냈으니까. 이런 부위에서는요, 처지더라도 반등을 한 번쯤 하다가 또 처지도 처집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할 때는 이슈가 없으면요, 돌파를 못 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듣고 보니 공감이 간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1번 눌러 예의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저점 매수라고 자꾸 추세 돌려내지도 못했는데 들이대는데요. 그거 잘못 가요. 못 갑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지켜본 주식은 그래요. 저는 그렇게 기준을 세웠습니다.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확률을 나중에 돌려보면서 보십시오. 주연님, 이번 주말에 연휴에 확률 돌려봐요. 확률. 종목마다 돌려가면서 시뮬레이션 이전 상황도 있잖아. 이렇게 된게잘 가는지, 이렇게 된게잘 가는지, 이렇게 된게잘 가는지 한번 돌려봐요. 이렇게 된게 훨씬 잘 갑니다. 확률적으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K의 방송의 진수는 아무래도 종목 상담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종목 상담 방송은 제법 조회도 올라와요. 여러분들 관심사가 그런 것 같아요. 왜? 기법을 다양하게 다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용이하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비슷한 상황의 예전 상황과 앞으로 상황을 보여주면서 말씀드리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진에어. 자, 그럼 포인트 어디 있다? 여기지. 그죠? 빵! 치고 간거 확인했고, 눌려주면 여기서 들이대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23,400원. 자, 자꾸 한 박자 늦게 들어간다 이거지. 대한항공도 늦게 들어갔다 그랬잖아. 요 드래곤? 대한항공도 여기 들어가가지고, 아, 살려면 여기가 최적인데, 그러나, 추세를 돌려냈고 현재 상황에서는 적당히만 버텨내면 올라갈 것이다. 올라왔어요. 포인트가 자꾸 늦다니까. 요 드래곤 한 박자 자꾸 늦어. 여기서 사 들어가는 것도 무리는 있어요. 그죠? 왜? 위에 딱 걸치고 있으니까 60일 걸치고 있으니까. 근데 20일 정도 통과하면 20일 깨지면 그냥 던져버리겠다라고 한다면 뭐 들이댈 만도 하긴 해. 근데 베스트 포인트는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 일관적이죠. 베스트 포인트는 닥터K는 여기서 딱 삽니다. 여기 올라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올라가는 거 먹으러 가는 겁니다. 여기도 사실은 베스트 포인트는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좀 이슈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도 저 지니어도 지금 그죠? 지금 제법 올랐잖아. 지금 21,000원권에서 2,000원 올랐으면 10% 올랐는데 들이댔죠. 잘못하면 빠져요. 그죠? 이날 사야 되는 거 이날 그렇다면 추후 상황 그것도 종가 인근에 사는 모양이네. 자, 일단은 추세를 돌려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여행 관련주들 그리고 항공 관련주들 양호한 흐름 보이니까요. 아, 일단은 조금 단기적으로 가격을 좀 높게 주고 산 부분이 여기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거 보고 아마 사 들어간 것 같은데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추가로 이렇게 상승한다면요 26,000원권 정도 여기 전고점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처진다면 여기 20일 권역 정도는 좀 지키면서 잘 버텨내야 추가로 상승하기가 용이하고 만약에 좀 밀려버리면 21,000원까지도 좀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21,000원까지 밀리면 10% 빠지는 거잖아. 그죠? 비중이 5% 갖고 있다 했으니 추가로 상승한다면 그죠? 그 비중 그대로 홀딩 하시고 20일 권역에서 반등 조짐 나오거나 아니면 좀더 처져가지고
여기는 한 번에 안 무너뜨릴 가능성 좀 높습니다. 확률이 높아요. 여기는 안 지지할 가능성이요. 여기에서 반등할 때 나머지 5%더 추가해서 단가 적당히 만들어지면 추가로 반등할 때잘 빠져나올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포스코 케미칼. 자, 다른 분도 또 남겨주셨으니까 일단 댓글 올라가기 전에 조금 메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스 레기님이 브랜드 X 코퍼레이션. 12,477원 매수하셨다. 배당 받는 게 나은가? 입질하는 게 좋을까? 추후 상황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자, 레몬님도 어서 오시고. 드래곤이 전화해가 못 들어서 나중에 녹방 봐. 자, 포스코케미칼은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렸고, 단가가 149,000원이다. 자, 주연님은 실력은 좀 있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한 템포 빨라요, 오히려. 주연님은 제가 이때까지 종목 상담해 본 결과 조금 빨라요. 그죠? 몇천 원더 주고 15만 원, 2천 원 정도에서 사는 게 훨씬 좋은 타이밍입니다. 본인은 14만 9천 원이라서 잘 샀다고 이야기 해드릴 수 없어요. 뭐 분할 매수해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요. 14만 9천 원이 저는 자랑 가격대가 아니고 오히려 15만 2천 원권 정도다면 베스트 포인트 딱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닥터 케인 이거 두번 챙겨 먹었거든요. 한번 챙겨 먹고 내려오니까 다시 사고 또 올라가니까 챙겨 먹어버리고 그죠? 왜 시장 흔들흔들 하니까 더 가든 말든 그냥 챙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두번 챙겨 먹으니까 10%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 주연님은 가만 들고 있으니까 지금 몇 프로 먹었습니까? 그죠? 12,000원이니까 10% 안 되죠. 닥터케이는 두번 챙겨 먹어서 10%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거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가 하면요. 또 스타일이 좀 끌고 가는 스타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별적인 스타일을 뭐 그렇게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 보면서 저항대에서는 한 번씩 끊어가는 게 수익 더잘날수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수익 공개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포스코케미칼. 자, 6%. 현대건설도 뭐 3.7%. 그 밑에 또 있다 이거지. 포스코케미칼 또 챙겨 먹었거든요. 9일날. 포스코케미칼 5.3%. 11. 몇 프로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플레이가 된 거죠. 닥터K의 특징이 그래요. 뭐 계속 추세 깨지 전까지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종목을 자꾸 보면 같은 종목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수익에 보면요.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마 요거 조정받을 가능성 좀더 있어요. 2차전지가 그것도 정확하게 적중했지 않습니까? 메이커 접근하지 마라. LG화학, SK이노베이션 접근하지 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크게 무너졌고 SDI다 그랬습니다. SDI가 가장 강하게 갔고요. 이것도 무너지죠. 그러니까 소재단은 지금 비교적 잘 가고 있습니다. 너무 잘 가고 있죠. 그죠? LNF, 그죠? 에코프로 BM, 뭐 천보 그리고 뭐 롯데정밀화학 이런 것도 다 그쪽으로 다 엮이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거 뭐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죠. 강세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차익 실현 놨다 이겁니다. 그럼 더 빠질 가능성 높아요. 어저께 일부 끊는 게 참는 것보다 좀 나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판단되고요. 자, 그렇다면, 뭐 간단하죠. 이거는 뭐 크게 이야기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 16만 7천을 돌파를 한다면요. 만약에 시장이 매우 양호해가지고 여기를 돌파를 강하게 한다면 18만 4천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고 밀려버리면 먹은 거다 토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밀려버리면요. 본인은 좀 끌고 가는 스타일이니까 여기 15만 2천원권 여기 안 깨는지 여부 잘 챙겨보십시오. 우리는 전략을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사 들어갑니다. 15만 2천원권에서 내려오면 세 번째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전고점까지 노리는 플레이할 겁니다. 그렇게 15만 2천원 이탈하는 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될 겁니다. 적당히 챙겨가면서 가는 게 좋아요. 시장이 쭉쭉쭉쭉쭉 끌고 가는 그것을 허용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먹었다 싶으면 챙기는 게 좋습니다. 재놓고 봐달라 그랬는데 재놓고 양호. 추세 좋게 이렇게 추세 좋게 이렇게 타고 가죠. 여기 깨지 않으면 20일 깨지 않으면 또 홀딩 가능. 과연 여기를 돌파하면서 7만 원권 이상으로 돌파해 내는지 여부 주목해 보시고요. 하나 더 알려드리면 여기 폭만큼 정도 이거는 별로다. 여기 폭만큼 정도로 이렇게 나중에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게 기준을 해봤다면 그죠? 여기 7만 5천권까지도 한번 치유할 수 있는 이렇게도 매치가 되고 이 추세의 폭도 딱 해보면 매치가 딱 되네. 여기 7만 원권 강하게 돌파하면 7만 5천 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한 방에 말고 이렇게 노려볼 수 있는 목표치 7만 5천 정도 노려보는 것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우. 그죠? 딴 데서 이야기 잘안 해주는 거 많이 하죠? 딴 데서 이야기 잘안 해주는 거 많이 하죠? 그죠? 그 이전에 7만 2천원권, 7만 1800원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팍 무너졌으니까 여기도 뛰어넘는 게 관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일 기본은 이렇게 약간 처지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왜? 여기 추세선 상단은 뭐다? 저항이거든요. 자, 하나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 여러분들도 잘 봐요. 자, 내가 여기 상황에서 그죠? 뭐 적당히 매수해가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추세를 이렇게 끊을 수 있거든요. 미래에 어떻게 되는 거 봐요. 지지와 저항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딱 봐요. 여기 기준을 딱 껐어요. 여기 추세선 상단에 가면 밀리고요. 하단에 오면 올라갑니다. 그게 70% 이상이에요. 가봅니다. 뿅뿅뿅뿅. 어머나! 어머나! 상단 가니까 딱 밀려. 여기 깨지면 추세 이탈이고 안 돼요. 여기 지키는지 봅시다. 와, 깨지는 듯 하다가 바로 올라탔죠? 이거는 좀더 가겠소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탈됐으면 여기서 튕겨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딱 올라타죠? 이거를 흔히 말하는 언더슈팅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과하게 밀렸던 부분. 이 추세 대 지지저항, 이거 참 유용해요. 여러분들 잘 익혀놔요. 닥터K 매매의 근거가 이거예요, 이거. 좀 빼딱한데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밀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여기에 케이스로 설명을 했듯이 여기에 지지해야 되는데 빠졌죠? 빠지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대번에 들어올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양호하게 가요. 여기서 밀리는 게 이렇게 밀리는 게 지극히 당연해. 앞전 상황들처럼. 그런데 반대로 이게 딱 뚫어버리죠? 7만 2천원권까지 나 가겠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여기 올라탔을 때 여기를 지지해야 돼. 여기. 이제 올라탔으니까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거든요. 요렇게 하면서 올라가야 양호. 그렇지 못하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안으로 다시 회귀하죠? 별로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 안으로, 여기 올라탄 것보다 별로다 이 뜻이에요. 이 추세대 안에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와우. 그죠?
자, 레몬티님은 내린 게 올랐다가 다시 살짝 눌릴 때 들어간 거 포인트다. 그렇죠. 돌파 이후에 눌림목. 그죠? 돌파 이후에 그죠? 눌림목.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가장 확률 높은 포인트입니다. 밑에 박박 기고 있을 때 이중 바닥이네 하고 들어가지 마요. 그죠? 무주항공주. 저는 좀 보수적이에요. 그런 거잘안 믿어요. 뭐 믿는다 믿는다를 떠나서 관심 있게 좀본 종목도 있어요. 인텔리언 테크 이거 봐. 딱 여기가 포인트거든. 야, 이거 이런 걸 진짜 잡아야 되는데 포인트가 딱 봐요. 레몬티니 뭐 틀렸나요? 말하는 거 아까 말하는 거하고 다르고 지금 말하는 거하고 다른가요? 이거 그냥 벼룩박에 붙여놔요. 벼룩박에. 벼룩박이라니까 경상도 사투인데 벽에 붙여놔. 돌파 이후에 눌림목 여기가 완전 베스트 포인트입니다. 이거 이기만 여기 이것만 딱 노려. 그죠? 이것만 노려도 돼. 전부 이렇게 다 해요. 전부 저렇게 다 시작한다니까. 왜? 아니 여기보다 많이 올랐는데 해도 여기가 이렇게 올라타려면 좋은 거 없으면 못 올라탄다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뭐? 두산 피오셀. 와, 이거 뭐 끝도 없이 나온다. 끝도 없이 나와. 두산 피오셀 볼래요? 뭐 틀렸나요? 그죠? 올라탔죠? 눌려주죠? 올라가다가 좀 밀렸어요? 자, 추가로 강하게만 안 밀리면, 여기만 잘 버텨내면요? 이거 추가 상승할 가능성 높아요. 이런 패턴만 찾아요. 쭉 돌려보시다가, 가능한 한 대형 우량주 위주로, 이런 것만 찾으라니까? 그때 수급파. 수급은 뭐 반반 정도입니다. 그죠? 나쁘진 않아. 이런 걸 찾으면 된다니까요. 모든 게다 그래, 모든 게. YG 플러스 저번에는 한번 볼까요? 조금 다릅니다만, 강조하는 포인트와 다른 거 있는 거 한번 봐. 요. 다른 거 있나요? 그죠? 올라탔고, 눌려주고, 이런 데다 포인트라고. 여기부터 계속 이거 간다고. 관심 가지라, 관심 가지. 몇 번을 사고팔고, 몇번 사고팔고 했거든. 결국 날라가 버려, 24%. 그죠? 추세 딱 돌려낸 초입. 이런데, 모든 이펙스 밑에 다 깔아놓은 이런데. 그럼 한번 24% 먹고 팔아먹고, 다시 들어와 또 먹고. 그죠? 이렇게. 매매. 추세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별로입니다. 약간. 지금 별로예요. 이 처지면 좀 곤란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자꾸 쪼오는 것도 있고. 그죠? 엔터 쪽. 자, 그렇게. 강조해 드리는 부분 한번 잘 챙겨 보십시오.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12,477원. 자, 이거 상당히 조금 등락이 심한데 좀 이전에 물렸다는 말 아닙니까? 12,477원이니까 한번 올라간 거 가만, 그죠? 수익을 만약에 놓친 상황이라면 그것도 잘못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크게 밀리는데 가만 보고 있는 것도 별로인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분할해서 그렇게 가격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단 20일 인근에서 반등은 했습니다만 이러한 윗골이 많이 달면서 상당히 변동폭 큰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기관 외국인 좀 매수가 들어오니까, 일단 수급은 비교적 양호한데, 자, 여기 깨면 되지 않습니다. 11,000원대 깨면 되지 않고요. 강하게 올라간다면, 12,500원, 13,000원권에, 장학권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더 치고 갈때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 좀 상당한 부담 될 거예요. 은봉으로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강하게 간다 해도 또 윗골이 달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강하게 가면 13,000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자, 변동폭이 워낙 크니까 가다가 좀 밀린다 싶으면 적절히 차익 실현해 가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윗골이 이렇게 막 다는 거, 예전 상황을 봐도 윗골이 이렇게 막 다는 거,
그죠? 허용하지 마요. 챙겨요. 그리고 내려오면 이렇게 올라갔는데 윗골이 막 달죠? 챙겨요, 일단. 일부, 3분의 1씩이라도. 많이 밀리면 많이 밀릴수록 더 챙기고, 이렇게 강하게 갔다가 눌려주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 제법 있거든요? 그때 파란 거 다시 사놓으면 돼요. 그죠? 그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먹은 거 토하지 마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기 상당한 저항 받을 것 같은 모습으로 온몸이 크게 밀렸다. 일단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상당한 저항일 것 같다. 몇 프로 밀렸습니까? 9%. 그죠? 올라갈 때7% 올라가다가 9%까지 밀렸으니까 16%, 17%씩 하루에 변동폭이 있습니다. 엄청난 변동폭이거든요. 쭉쭉쭉 들고 가기에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참고하십시오. 11,000원권 안 깨야 되고요. 밀릴 때는 안 깨야 되고요. 올라탈 때 12,500원권에서 밀린 조짐 넣으면 일부 차익 실현해 가면서 가시라.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수익 나면 그때그때 끊어야 할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무상증자 있었다. 자, 현대일렉트릭 가격 올려주세요. 현대일렉트릭. 자,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닥터K 방송이 좀 괜찮다, 종목 상담 내용이라든지 퀄리티 있다 생각하시고 하면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도 있습니다. 좀 후원해주는 그런 멤버십 가입도 있고요. 슈퍼챗 기능도 있습니다. 슈퍼챗 구경을 못 해본 지가 진짜 까맣네요. 그죠? 팁 아니겠습니까? 팁. 이렇게 후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현대일렉트릭. 24,000원. 자, 20일 인근에서 매수했다. 1번. 이런 한 20일 인근에서 매수했다. 그런 거 같네요, 일단은. 그럼 매수 포인트 좋은 겁니다. 그죠? 현대일렉트릭도 닥터케이도 관심이 있거든요. 자, 이 종목의 흐름은 전형적인, 그죠? 전형적인 아까 같은 추세대를 이루면서 가는 그런 종목이죠. 그러면 여기 답다 나왔어요. 답다 나왔습니다. 24,000원대는 아마 강력 지지를 할 거예요. 왜냐면요? 왜냐면요? 직전에 크게 밀리던 저항 때 여기서 또 부딪혔는데 그죠? 여기를 빵 하고 뚫었죠. 이제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뀝니다. 이제는 여기 오면 지켜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게다가 희한하게 추세선 하단에 딱 위치하죠. 24,000원. 24,000원대는 24,000원에서 25,000원대는 강력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추세선 매매하시면 돼요. 여기 상단 정도가 또 올라가게 되면 27,000원권이 저항 역할을 할 거거든요. 여기 저항을 강하게 뚫으면요, 던질 필요 없습니다. 던질 필요 없고요. 가다가 그죠? 좀 밀린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선 상단은 또 뭐다? 여기 가니까 자꾸 밀려. 추세선 상단 내려오는 게 지극히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상단에서 좀 강하게 밀린다 싶으면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요. 내려올 때 다시 여기 추세선 하단에서 챙겨 먹은 거 다시 사놓으면 먹고 또 먹고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추세 이탈하기 전까지 계속 추세대 내에서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해 나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현대일렉트릭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20 이사단님도 한 번씩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포인트 1번 누른 거 보니까 아까 21인근에서 샀다는 말이죠. 잘했습니다. 그거 계속 그렇게 해 나가요. 자, 레몬티님. 자, 여기 또 확인되네. 또 확인되네. 여기 무너졌을 때 이런 데 들이대지 말고요. 언제 들이대라고요? 이렇게 올라타고 난 다음에 딱 눌려주죠. 와, 이거 사실은 너무 크게 밀렸었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베스트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서 사니까 여기서 산 것보다 가격 더준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 더잘 가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추세를 돌파하는 게 진짜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듣고 계신 분들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추세를요, 이렇게 무너졌다가 추세 이렇게 이탈하면 안 좋은 거거든요. 이 다시 돌려내려면요. 모멘텀 없으면 못 돌려냅니다. 전기 관련된 쪽 아닙니까? 한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 자꾸 이슈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려내는 거거든. 그죠? 안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비실거리다가 꼬꾸라집니다. 뭐처럼 조선주처럼 꼬꾸라져요. 조선주는 별로 좋은 이야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후판 가격 같은 거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수주 받아도 적자다, 적자다. 추세 어떻다? 추세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죠? 올라타야 돼요. 그죠? 하나만 그런가? 뭐다 그래. 추세 다 꼬꾸라졌어. 못 올라탑니다. 못 올라타요. 대우조선에 그나마 올라타고 난 다음에 눌려주면 좀 어떨까? 삼성중공업이 그나마, 그죠? 참 올라타면 어떨까? 삼성중공업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만, 무상 감자, 유상 증자 결의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 안 들이댑니다. 부담 있는 거 말라, 뭐 하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선주가 좀 별로예요, 현재. 오늘 강조해드린 부분. 그것만 여러분들 확실하게 머릿속에 숙지하셔도 훨씬 더 확률 높게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이에스 코퍼레이션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놓고 보는 습관 들이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자, 똑같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봐요. 여기 열라 하락하다가 딱 돌려낸 지점에서 하면 되죠. 여기도 한번 돌려냈어요. 그런데, 그죠? 여기서 한번 돌려냈는데 여기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절해야 돼요. 실패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사면 돼, 나중에. 올라타면. 어디 여기 레몬티님 어디 여기 그죠? 여기도 올라탔기 때문에 매수해 할수 있어요. 240일 하나 빼고 다 올라탔으니까. 근데 여기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손절해야 돼. 손절. 그리고 다음 기회 노리는 겁니다. 그죠? 베스트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지나간 거 가지고 이야기 누가 못해 하는데 지금 지나간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계속 반복하면서 포인트 알려드리고 있는 거잖아. 그죠? 자, 증인 한명 오셨네. 케빈님이 오리온 어떤가요? 오리온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도 관심 종목 들어있다 했잖아요. 자, 바이오병! 어머나! 레몬님, 어머나! 여기서 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니까. 확인됩니까? 4%가 올라갔거든. 그죠? 여기가 포인트라고. 괜찮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리온도 터지면 사실 좀 별로거든요.
여기만 안 깨면, 12만 2천 원만 안 깨면 돼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요. 와, 진짜 반복, 반복에 오늘 머리에 진짜 박힐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요, 일단 20일 안 깨는 게더 좋아. 올라갈 때 여기 틀어막힐 겁니다. 한번 이렇게 만약에 조정 안 받고 올라가면 13만 2천원권 또 한번 틀어막힐 수 있고. 자, 이런 추세를 이루면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과연 어련히 음식료가 얼마나 큰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초강세로 가겠냐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만 가지고 크게 매수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매수 안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추세는 다 돌려냈고, 다 돌려냈기 때문에 관심 종목이 딱 있는데, 야, 이거 다 돌려냈네. 음식료 중에서는 가장 괜찮네. 이거 딱 보고 있는데 딱 띄웁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단타 정도는 또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수급 보니까 뭐 괜찮네, 수급.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하던 이야기, JS 코퍼레이션. 하다 말고, 그죠? 옆으로 넘어가죠. 해드릴 이야기가 많아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 그죠? 정말 저항받던 데를 여기를, 들쑥, 날쑥, 들락날락하다가 여기를 딱 돌려냈죠. 그러면, 19,300원, 여기 아마, 아, 강력 지지를 할 겁니다. 여기 오니까 계속 넘어가죠. 그죠? 넘어가고 또 밀렸는데 또 넘어가고. 여기가 지지권입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23,300원권, 24,000원권 여기를 빵 하고 치고 가면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죠? 자,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확률상은요, 확률상은 아마 여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큰 레벨로 보면요. 여기 박스권. 그죠? 여기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1번 박스권, 2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1번 박스권에서 무조건 놀아야 되고요. 여기 밑으로 안 깨고요. 깨고 내려가면 안 좋습니다. 과연 이 초강력 저항으로 보이는데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고 연휴에 시작인데, 여러분들 또 같이, 방송 참여해 주시니까, 열정적으로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점심도 못 먹었어요, 사실. 점심도 못 먹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배고픈 것도 잊어지네요. 그죠? 여러 가지, 다짐을 많이 또 해봤습니다. 좋아서 하는 게, 그죠?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즐겁지 않은 최근 상황이었습니다. 방송이 왜 여러분들 뭐제 탓이겠습니다. 뭐남 탓하기 싫습니다. 방송 조회수도 잘 올라오지 않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조금 상실되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연휴 기간 동안 조금 또 충분히 충전하고. 여러분들의 제가 바뀌어야지 여러분들 바꿀 수 없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 안 하는 데는 다 이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모두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시간 아침 생방송 지나간 상황이니까 그죠? 같이 또 쳐다도 본 상황이니까 그게 공부가 된다는 걸잘 인지를 못하시는 거 내지는 그죠?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부분이 타이트한
멘트가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조금 패스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시간 좀 내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엑기스가 될수 있다. 시장 판단이라든지 그런 말씀도 드리겠고요. 마감 방송이라든지 종목 상담 방송이라든지 방송 횟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도 여러분들 퇴근 이후의 시간대들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고려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응원 좀 많이 해주시면 이렇게 실행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레기. 자, 오늘 종목 상담도 한번 해봤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도움 많이 됐을 거다. 기초 다지는데 닥터케이 방송만큼 그죠? 나은 방송 없을 거다. 전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꼭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